리오. 리오 아까 있었죠? 리오. 연예인으로 나가야 돼, 연예인. 연예인이 많은 별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네. 리오, 나는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저기 리오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리오 자체는 내가 돋보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돋보이기를.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하면 딱 좋아. 남들한테 나의 끼를 발산해서 보여주는데 내 내면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황소자리 태양에 달이 그 저기 사자 아니 그 저기였어 사자자리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개자리 그 태양에 그럼 수줍음이 있어 보여요. 개자리 자체가 샤이한 별자리예요. 수줍음이 있는 별자리거든요. 앞으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태양이 개자리인데 달이 사자자리였어. 그럼 내면은 이미 그 저기 뭐지 용솟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 내면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지금 어린 시절에는 그 사자자리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겠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이겠지만 자기가 연예인으로 갔다 그런 그 끼를 발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는 거죠. 당신이 태어날 때 달은 리오에 있습니다. 리오에 빛나는 달은 빛나는 보름달을 나타냅니다. 마치 태양과 같은 밝은 달.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정열적입니다. 태양이 원래 그 달이 그렇거든요. 정열적 사자자리가. 사자자리의 지배 행성이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빛내고 싶은 거야. 밖으로. 화려한 것이나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합니다. 희노애락의 구분이 확실하게 표정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기에 좋고 싫고의 감정을 직선적으로 나타냅니다. 직선적. 이 선생님도 직선적이겠죠? 외향적인 기질을 갖고 자신을 어필하는 자기 과시욕이 왕성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축제 등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과 자신의 기분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아주 오픈된 마인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이 많이 출입하는 복잡한 가정에 성장하여 사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던 생활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데서 생활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된 뒤에는 썬의 영향으로 문의 영향은 억압되어 조금은 사적인 생활이나 의식 부분이 늘어나겠지만 변함없이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기보다 외부로 나가 활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고독에 빠지면 달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쉽게 되어 허영에 빠지거나 사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별이 연예인 별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이기도 해요. 교육자. 선생님 하시면 돼요. 선생님,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말을 주목하잖아.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적인 부분에서 나오죠. 내 가족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별자리 자체가 화려한 별자리거든요. 내 가정을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그래서 이 선생님도 좀 내면이 화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이런 거 좋아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좋아하고요. 전 아가씨 것도 지금까지는 한마디 이런 거 안 했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사자자리들이 그래요. 사자자리. 집안도 반짝반짝.
이렇게. 왜냐면 지금 가정이 사적인 부분. 그래서 집들이 선물 보낼 때 있잖아요. 그 집들이 선물 취향을 볼때 달을 보거든요. 황소자리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걸 줘. 별로 안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자자리들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좋아해요. 그 선물을 그런 거 주면 좋아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은요, 달하고 금성을 봐요. 집들이 선물. 그러면 황소자리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장지 같은 거 좋아하겠지. 내가 실제로 쓸수 있는 거. 조금 이따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선생님 꽃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주의냐면 그러니까요. 꽃 같은 거내돈 주고 사기는 아깝잖아요. 누가 뭘 그런 건 사주는 거 너무 좋아해. 선생님은 이제 꽃 선물을 하면은 좋아해. 화사한 거 이런 맞아. 것도 내가 내돈 주고 사는 거보다는 남이 사주면 네. 더 좋은 거.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맞아. 좋아하시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 중독에 걸릴 수 있대요. 사치품, 과소비. 사자자리가 쇼핑 중독에 걸릴 수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칭찬받기를 원해요. 이 별자리 끊임없이 칭찬받기를 원해. 집에서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음식을 해줬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야 돼. 엄마가 사자자리면. 만약에 맛이 없어. 다음부터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별이에요. 다신 안 해준다고. 빈말이라도 칭찬을 해줘라. 이 사자자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구장창 해주면 주구장창 해줘야 돼요. 사자자리는 주구장창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처녀자리에 성향이 강한 사람하고 살았어. 사자자리는 너무 칭찬받고 싶은데 처녀자리 원래 칭찬에 인색한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두개 별자리가. 여기 이제 처녀자리야. 처녀자리. 선생님 처녀자리죠. 처녀자리. 나는 분석한다. 지적한다. 이게 지적이에요. 지적한다. 그리고 현실적이고요. 봉사하고 다 해요. 처녀자리가. 처녀자리가 봉사하고 하기는 하지만 잔소리가 많아요. 이 잔소리가 문제인 거예요. 잔소리가. 이 문버고는요, 정리정돈 되지 않는 거를 가장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원래 버고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별자리거든요. 이 문버고는요, FM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FM대로.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어야 돼. 아마 선생님도 혹시 치약 뒤에서부터 짜야 돼요? 내 친구가 엊그제 왔는데,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너무 까탈스럽게 했대. 근데 지금 많이 내려놨대. 갑자기 치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약이 끝에서부터 안 짜지면 난리가 난대, 집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끝에서 짜든, 뒤에서, 앞에서 짜든, 나중에 끝날 때쫙 짜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성격도 이상하다.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왜 틀릴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잔소리 안 해요. 저는 제가 그냥 다시 다 짜놓고 나오지. 잔소리 안 해요. 그 부분은 잔소리 저는 누가 제가 그랬나 봐. 우리 조카인데 제그 집에서 있잖아요. 치약할 때 이렇게 쫙 앞으로 해놨어. 제가 그 저기 태양 물병이잖아. 일부러 앞에서 딱 짜버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또그 다음날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아마 제 분명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처녀 자리거든요. 태양 처녀.
근데 아무튼 처녀 자리들이 그래요. 아, 오늘 너무 웃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 오늘 무슨 자리지? 다리? 오늘 아니 오늘이 계자리인가? 계자리 날인가? 오늘 계자리 날이죠. 오늘 계자리니까 이따 끝나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는 비도 오는데 맛있는 거 드시는 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서 약속하지 말고 밖에서 외식하면 안 돼요. 밖에서 외식해도 돼요. 그런데 맛있는 거 드셔야지.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이렇게. 아무튼 여기 문 버거는요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을 때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 안에 그 수건 놓는 데 있죠. 수건을 착착착착 해서 놔. 그런데 이각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빵듯이 놔야 돼. 그거 자체가 흐트러지면 본인이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 시절 모습이잖아. 다리 버거니까 이 선생님 자체는 어린 시절에 만약에 크레파스를 썼어. 깔별로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버거들. 선생님 맞아요? 웃으세요. 그게 버거예요. 버거의 성향이에요. 웃으세요. 너무. 그런데 버거 성향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버거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거는 힘들지만 깔끔함 속에서는 또 살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 다 주워 다녀야 돼. 이게 버거인데 당신이 태어날 때 달은 버거에 있었습니다. 버거에 빛나는 달은 천공을 둘러싼 올바른 규칙의 달입니다. 올바른 규칙.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FM대로 살아야 된다고. 규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법에 어긋나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법 아래 사는 분이야. 법을 어기는 일을 안 하니까. 이달 아래 태어난 사람은 사회의 규칙과 법규를 확실히 지키며 따르고자 하는 상식가입니다.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몸가짐을 항상 청결히 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분이에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정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필요하거나 어수선한 일, 불쾌한 일을 싫어합니다. 세세한 일에도 신경을 쓰며 실수와 헛수고를 바로 알아내고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해 주어진 일을 확실히 수행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은 부모의 명령이나 학교의 규칙을 확실히 지키는 착한 아이였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죠, 모범생. 굉장히 단정한, 예전에 교복을 입었어. 아, 요즘에도 입는데 우리 시대 교복 안 입었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교복 입었던 시대에 학교 갔다 와서 그 교복 하나 깨끗이 뭐지 빨아가지고 다려놓고 아무튼 깨끗이 입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내 캐릭터 찾기 해요. 여기에는 없지만 내 캐릭터가 어떤 성향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해요. 그거 선생님 안 했어? 그 내가 중급반에 갔는데 중급반에 내 캐릭터를 안 했대. 어떤 반은 했는데 중급반 이제 몇 팀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안 했는데요? 그러는 거안 했을 리가 없는데 왜안 했을까 했는데 안 하긴 안 했나 보네. 첫 선생님 안한거 보니까. 왜냐면 이 지금 여기 있는 별자리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처럼 계속 내 성향이 나와. 그럼 그거 다 종합해 보면은요 또이 성향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는 없지만 나오는 게또 찾는 게또 따로 있어요. 어른이 된 뒤에는 선의 영향으로 문의 영향은 억압되기도 하겠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깔끔한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깔끔하게 컨트롤하며 얌전하고 예의가 바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생활의 리듬을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지저분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 등에서는 달의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초조해지거나 비판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거들이요. 지금 이 선생님도 살 안 쪘죠. 대부분 살 안 찔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안 좋냐. 장이 안 좋아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달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게 지저분한 게 보여. 그거를 보고 그냥 누워있지 못해요. 근데 달 황소는 누워있을 수 있어요. 지저분하든 뭐하든 그냥 누워있을 수 있거든요. 버거는 못해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뭔가가 예를 들어 저기 있는데 저기 조금 삐뚤어졌어. 누워있다 또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못 쉬는 거예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버거가 이 선생님은 지적질 안 한다고 하는데 버거들의 또 성향이 또 지적질을 해요. 너 왜 양말을 뒤집어서 놨냐, 여기에다 놨냐. 이 말을 어차피 치울 건데, 본인이 치울 건데 그 말을 잔소리를 계속 입에 달고 왜 이거는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그게 버거의 성향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본인이 해요. 왜냐하면 봉사의 별이잖아요. 봉사의 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해놓고 자기가 공치사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 안 해요. 잔소리에서. 왜냐하면 워낙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그게 요 별자리예요. 이제 좀 알았겠죠. 내 성향을. 이 선생님이요. 사수자리니까 밖에서 굉장히 쿨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쿨하고 긍정적이고 다 해요. 근데 누구한테 이 모습이 보여요? 남편한테 보여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그냥 쿨해요. 긍정적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집에 집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 아들이 다혈질이라는데 저한테. 다혈질. 네. 어. 저한테 다혈질이래. 네. 그래서 이게 이 버거들이요, 그 계획대로 진행 안 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네, 스트레스 진짜 많이. 아까 저 선생님처럼 가다가 음식점이 바뀌면은 싫어해요. 계획대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수성도 얘기할 건데 이 처녀자리 성향, 흑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말 계획대로 해야 돼.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돼. 맞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틀리면 되게 많아.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적질을 좀 덜 해야 돼요. 네. 지금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리고 잔소리가 많고 그리고 버거들이 식당 가서도요 그냥 가만히 안 있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다 밥 먹었어. 이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잘 가져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버거들이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거 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획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문 버거가 가장 힘들어요. 문 버거 왜 이거 정서잖아요. 정서이기 때문에 내 내면이 편안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고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까 치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니까 문 버거가 아닌 그 가족들한테까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들들들 볶아. 그리고 집 안에 정말 수건이 아니 걸레가 수건 같아야 돼. 정말 너무 깨끗
깨끗하게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이 안 좋아요. 예민해요. 위에 네. 장 안 좋아요. 이 버거들 변비도 있고요. 안 좋아. 이유가 있다. 결국은 그 아까 지금 건강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내 성향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잖아요.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요. 집에 사람 오는 거. 불편해. 네, 불편하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황소자리는 집에 딱 왔어. 내가 불편한 거 싫어하니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주면서 야, 너 옷 갈아입어. 여기서 좀 편하게 있어. 자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황소자리들이에요. 황소자리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내 내면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 달이 버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문지르자마자 지금 이제 여동생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치집을 자꾸. 그걸 냅둬야 돼. 아니면 평소는 야 너 왜 동생한테 아침부터 그래 입다물어 이렇게 막 하거든요. 막 화가 나니까. 저도 그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동생은 또 달이 천칭이니까 그냥 뭐 받아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하게 냅둬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자녀의 달이 처녀잖아요. 그 자녀가 느끼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면 우리 엄마도 이런 성향이다.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선생님을 돌아봐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말을 잘 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게끔. 그런데 안 하지 않는다. 해요. 그대로 말해도 해요. 그래서 딸이 천칭이라 다행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주니까. 그러면 맞춰주면 천칭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천칭의 성향은 아직 천칭 안 했는데 천칭은요 반드시 그 옆에 깔끔한 사람 있으면 깔끔해져요. 지저분한 사람 있으면 지저분해져. 공부 잘한 사람 있으면 공부 잘해. 천칭은요 그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 옆에만 있으면 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공부 못해도 돼. 그래서 천칭의 달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부분에 천칭이 있는 사람은요. 이 자녀가 공부 잘하길 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줘야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어. 그러면 얘는 공부 못해도 돼. 아니 엄마 쟤 공부 못하잖아. 다음 거 그 친구한테 맞춰줘야 돼. 근데 다행히 지금 천칭이잖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천칭. 상담한테. 그래서 그 동생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행인 거예요. 궁합이 맞는 거지 뭐. 천칭이어서. 그냥 맞춰야 되나 보다 하고 맞추겠죠. 근데 막내는 물죠. 이제 막내는 스트레스 받지. 근데 막내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막내는 마냥 이뻐서 날리고 이미 성향을 아는 거지 그 동생이. 얘는 건드렸다가는 이제는 그 천왕성의 기질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아마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럼 문 버거가 옐로 저기 뭐야 레드예요? 문 버거? 아니요. 거기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그렇다. 그냥 쏘쏘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편안하려면 내 이 성향을 알고 그냥 그 가족들한테 아 내가 또 버거의 성향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잔소리 딱 안 하면 돼. 근데 이거 무의식이죠. 내가 의식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무의식은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에요. 잠자고 일어나서 자동으로 양치질 하는 사람은요.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저기 그래 이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무의식 상태에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달이 이 소소한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못하는지는 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붙는다니까. 아니 누가 저기 강의하는데 딱 그래. 아우 나는 옆에 뭐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치우면서 가서 그냥 쇼파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치우면서 그냥 소파에 눕는데. 나는요 항상 뭘 쓰면 항상 그 자리에 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갔다가 쓰면 여기다 나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봐. 장난이야.
걸까요? 그래. 내가 못 견디니까 내 가족들한테 그걸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서가 편안해야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얼마나 중요해. 나는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어 맞아. 저한테 그래. 네. 그게 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엄마 그렇게 말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맞아 걔는 그래. 근데 만약에 그 말조차 못해서 억압받은 거예요. 나중에 딸의 그 차트 봐보세요. 이 엄마가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억압받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발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아우 달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의 모습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달을 알면은 가족이 행복해져요. 달. 그래서 엄마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이게. 정말 해야 돼요 이거. 아까 저희는 아들이 이거 준비라 했잖아요. 네.